안녕하세요. 전망 좋은 집 이승현 차장입니다. 저는 오늘 인천시 서구 성남동에 위치한 신축 단지형 오피스텔 보러 왔는데요. 지금 보셨던 요 네 개 동은 아파트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요거는 다 완판이 됐습니다. 그래도 한 개 동 남아있는 오피스텔 현재 분양했다고 해서 찾아와 봤는데 여기 구조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. 전용 면적도 작지가 않은데요. 그걸 투룸으로 빼놨기 때문에 각 공간마다 공간이 굉장히 넓은 게 역시 이래서 브랜드 하나 봅니다. 여기 성남역 더 브라운스톤이고요. 지금 제가 오늘 찍어볼 타입은 A타입인데 여기 단창형 구조입니다. 지금 B타입 같은 경우는 양창형 구조도 있으니까 단창형, 양창형 굉장히 잘 나와서 꼭 한번 나와서 보셨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. 여기 기본 분양가는 3억 초반대로 나와 있는데 입주 지원금을 굉장히 많이 드립니다. 분양가가 결국엔 앞자리가 박힐 정도로 입주 지원금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될 것 같고요. 여기를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, 지금 7호선 성남역이 여기 단지랑 거의 이어질 만큼 굉장히 가깝습니다. 도보 1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7호선 타고 출퇴근 하셔야 되는 분들 강력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여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역인 산공역에 아이파크가 가장 최근에 분양을 했었는데 거기보다 현재 쌉니다. 그러니까 더 가격 적합성이 좋은 것 같아요. 또한 7호선도 청라까지 연장돼서 거기에 이제 뭐 코스트코라든지 아니면 대학 병원들이 들어오니까 청라 쪽도 이용해 보실 수 있는 아주 입지가 좋은 현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간단한 설명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. 저랑 같이 전실에서부터 꼼꼼하게 이 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럼 전실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. 전실 왼편으로 보시게 되면 신발장 총 5칸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. 오른편에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다양한 기능이 가미된 홈 IoT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. 여기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안에 작은 팬트리 공간이 하나가 더 있기 때문에 골프백 같은 거 보관하시기 정말 좋을 것 같아요. 안쪽으로 들어와서 거실 한번 보여드릴게요. 거실 폭이 약 3m 정도 되기 때문에 뭐 요 정도 평수에선 넓은 거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부터 카메라까지 거리가 7m 정도가 되기 때문에 꽤 널찍해 보이는 주방과 거실을 갖고 있습니다. 여기 같은 경우는 앞에 대로를 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막힐 염려가 전혀 없는 그런 집인 것 같고요. 여기 A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단창형으로 되어 있지만 B타입 같은 경우에는 뭐 양창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양창형 좋아하시는 분들도 한번 나와서 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. 벽면 아트월 같은 경우에는 포세린 타일로 굉장히 고급스럽게 마감을 해놨고 소파 자리도 4인 소파까지는 무리 없이 들어가게 잘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. 위쪽은 시스템 에어컨과 공기 순환기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. 시스템 에어컨 같은 경우는 각 방마다 다 들어가 있어서 총 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. 또한 우물형 천장을 채택을 했기 때문에 집안이 더 넓어 보이는 그런 효과를 주고 있어요. 다음은 주방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. 네, 주방으로 넘어와 봤는데 주방 쪽도 평수치고는 굉장히 넓게 나온 것 같습니다. 기본적으로 기역자형 구조로 되어 있고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냉장고 기본 옵션, 그 다음에 세탁기도 기본 옵션으로 다 되어 있고 오피스텔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가스레인지까지 들어와 있는 것도 굉장히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. 나머지 상하부장 빼곡하게 들어가 있고 고급스러운 컬러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 브랜드답게 굉장히 이쁘게 마감이 된 것 같아요. 방들 한번 보여드릴게요. 네, 안방으로 넘어와 봤는데 안방 크기도 굉장히 큽니다. 지금 침대 하나 이렇게 두시고 나서 옆에 공간이 많이 남기 때문에 붙박이장 같은 거 짜놓으시기도 굉장히 편할 것 같고요. 요즘 유행하는 건축 스타일에 맞게 안방 옆에 베란다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. 세탁기는 저쪽 이제 주방에서 사용하시면 되고 이쪽에다가 잔짐이라든지 아니면 빨래 건조하실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뭐 드레스룸까지는 아니지만 옷이 충분히 보관 가능한 팬트리 공간 하나 추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. 두 번째 방으로 가볼게요. 네, 두 번째 방으로 넘어왔는데 두 번째 방도 너무나도 크게 잘 나왔습니다. 여기는 방 두 개가 전부 다 크고 두 방 다 이렇게 에어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방을 따로 써야 되는 분들이 거주하기에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. 여기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대로변을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전혀 막힐 염려가 없고요. 각 방에 온도 조절기가 전부 다 설치가 되어 있겠습니다. 다음은 욕실로 넘어와 볼게요. 네, 욕실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미처 설명을 안 드렸지만 각 방마다 모두 이런 식으로 손끼임 방지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욕실 한번 보여드릴게요. 메인 욕실답게 굉장히 넓게 나왔고 뭐 안쪽에는 반신욕까지 가능한 욕조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. 젠다이와 거울 수납장 다 설치가 되어 있고 거울 수납장 안쪽에는 전기 콘센트까지 전부 다 시공이 되어 있어요. 네, 오늘 이렇게 성남 브라운스톤 투룸 제가 보여드렸는데요. 어떠셨나요? 각 공간마다 굉장히 넓게 나왔고
작지 않은 전용 평수를 투룸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더 좋은 것 같습니다. 시스템 에어컨, 뭐 냉장고, 세탁기 전부 풀옵션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7호선 성남역이 도보 1분 거리인 것도 굉장히 좋은데 같은 7호선 브랜드보다 훨씬 저렴하니까 더 좋은 것 같고 청라까지 연장되는 것도 굉장히 호재거리인 것 같습니다. 또한 여기가 뭐 헬스장 등 커뮤니티 시설, 제가 지금 서 있는 여기가 입주민들 쓸 수 있는 놀이터 공간인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 꾸며진 걸로 봐서 역시 브랜드가 최고인 것 같아요. 또한 입주 지원금도 굉장히 많이 드리기 때문에 요거 이용하시면 굉장히 합리적인 금액으로 들어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제가 상세히 안내 도와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